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담보물권부터 하겠습니다. 페이지 384페이지. 자, 담보물권 타이틀 외에는 채권이 있다고 가정하십시오. 자, 카센터에서 수리비 채권이 있어서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자동차 못 주겠다라고 유치할 권리가 생기죠. 네, 전당포 가면 동산을 담보로 집어넣어야지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동산 담보를 제공해서 대출 받거든요. 대출은 채권 채무 관계가 되겠죠. 동산 담보가 바로 뭐다? 질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은행 갑니다. 은행은 부동산 담보 대출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뭐로 집어넣고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출 관계되면 채권 채무 관계가 되죠. 그다음에 부동산 담보권은 우리가 저당권이라는 명칭을 써줍니다. 아,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카센터 이 채권은 이건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계약 관계가 아니죠. 그러나 이 전당포하고 은행에 요거는 전부 다 무슨 관계죠? 계약 관계를 통해서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합니다. 다음, 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담보 물권. 무슨 물권? 담보 물권. 그다음에 담보 물권이 이런 채권을 법률 용어로 뭐라 한다? 피 담보 채권이라고 명칭 잡겠죠. 그죠? 피담보 채권이 주가 되고요. 담보 물권은 종관계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유치권은 유치할 권리가 본권 있죠. 당연히 뭐라고 하십니까? 점유가 생명입니다. 점유.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시험 보면 아니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다음에 유치권자는 점유하지만 우선 변제권은 인정받지 않습니다.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지만 경락대금 들어가는 입장권, 우선 면제권이 있습니다. 우선 면제권이 있으면 이게 물상 대위랑 연결돼 있습니다. 물상 대위, 변형된 가치물에 효력이 미칠 리가 없고요. 우선 면제권은 변형된 가치에 효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물상 대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질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전체 특질.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주고 담보 물권이 주종관계 있으니까 이 성질이 나오겠죠. 그래서 주가 소멸하면 종도 소멸하겠죠. 그래서 385페이지 보시면은 부종성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무슨 성? 부종성. 그러면 부종성은 어디도 있고요. 유치권도 있고 질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는 거죠.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 소멸,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가치 소멸. 이런 우리가 뭐라 한다? 부종성. 그래서 유치권에서는 좀 들어가면 부정성이 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근데 저당권 중에서 근저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당권 될 때까지 부정성이 좀 완화되어 있다. 그래서 약정담보물권 근저당은 부정성이 완화되어 있고 법정담보물권 유치권은 부정성이 뭐하다? 엄격하다. 이렇게 또 구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385페이지 부정성 정도 체킹해 보시고요. 다음 수반성 있습니다. 수반성은 주가 가면, 자, 주가 가면 종도 뭐예요? 수반한다는 얘기예요. 붙어 간다는 얘기예요. 채권이 움직이면 다 붙어 가는 성질, 채권이 가면 붙어 가는 성질이죠. 이걸 뭐라 한다? 수반성. 다 인정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물상대위성이란 말 있습니다. 물상대위성은 여기 우선 변제권이 있을 때만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유치권에서는 물상대위성이 없습니다. 질권은요, 시험 보면 아니지만 점유도 하고요. 우선 면제 다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상대위도 다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상대위성은 변형된 가치물 어디? 저당권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상대위성을 조금 더 보충드리면 저당권 붙은 토지가 있었다. 저당권 토지가 있었는데 이 토지가 매각됐다. 그래서 매각된 토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토지가 수용 토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토지요? 수용 토지. 자, 그러면 매각 토지는 이거는 원시가 아니고 승계 취득입니다. 따라서 저당권 효력은 당연히 매각 토지 효력이 미칠 것이고, 그다음에 수용 토지는 이건 원시 취득입니다. 무슨 취득이요? 원시 취득. 따라서 저당권은 수용토지 효력이 미칠 리가 없습니다.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수용토지는 경매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경락대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상금 청구권 있지 않을까요? 보상금 달라는 청구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락대금 대신에 어디로 가가지고 이 저당권 효력이 어디로 우선면제권을 어디로 보상금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압류를 하게 되면 물상대위가 인정됩니다. 단이 압류는 저당권자가 꼭 반드시 할 필요는 없고 제3자가 해도 좋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고요.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매각 토지는 자, 경락대금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겠죠. 경매할 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어디 가서 경락대금 가서 받아가면 되는 거지.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요구하는 뭐예요? 대금. 대금 청구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금 청구권에는 물상대위란 말을 적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물상대위도 하나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된 가치물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뭐라 한다? 물상대위. 페이지 386페이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가지 기억하세요. 매각토지와 수용토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그래서 유치권에서는 우선 변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저당권에서는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변현된 가치물로 가도 좋죠. 그래서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맨 밑에 불가분성 있습니다. 불가분성은 채권 잔액이 남아 있는 한 전부의 효력이 미칩니다. 자, 수리비 채권 잔액이 남아 있는 한 목적물 전부를 유치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은행에서 돈 1억 빌린 채권이었는데 9천만 원 갚았다. 잔액이 남죠? 잔액이 남아 있는 한 목적물의 저당권 효력이 다 미칩니다. 그럼 뭐라 한다? 불가분성. 잔액이 남아 있는 한 목적물 전부의 효력이 미치는 게 뭐다? 불가분성. 네, 이렇게 담보물권의 특징 몇 가지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바로 이제 유치권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388페이지 유치권 얘기입니다. 유치권. 자, 조문을 분석합시다. 320조에 보시면 자, 처음에 타인의 물건 단어입니다. 자, 타인의 물건. 타인의 물건을 뭐 한다? 자,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 그러다가 점유하다가 이 물건 관련된 뭐가 발생한다? 물건 관련된 뭐가 채권이 발생했다 그 얘기예요. 자, 채권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채권이 뭐 있습니까? 이 채권이 뭐 있습니까? 변제액이 있어야 돼요. 채권이 변제액이 있어야 됩니다. 채권 변제액이 있고 변제받을 때까지 자,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보세요. 타인의 물건. 그러면 타인의 반대말은 자기죠. 자기 물건 가지고는 유치권 행사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겠다. 그죠? 자기 물건. 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갑이 도급 일을 시킵니다. 을이 공사합니다. 수급인이. 그래서 수급인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완성시켰어요. 뭐였다고요? 그러면 토지는 누구 거지만 갑 거지만 건물을 을, 수, 이 특징에서 자기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건물을 지어달라고 부탁은 했지만 을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완성시키면 이 완성시킨 자가 소유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 소유자가 누구다? 을이에요. 을은 뭘 갖고 있고요? 건물권 갖고 있고 이 갑은 무슨 권 갖고 있는 거죠? 토지 뭐요? 소유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건물 소유자면서 얘가 공사비를 안 준다고 해가지고 이자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논리는 틀린 거예요. 아셨어요? 이때는 무슨 자로서 그냥 소유자로서 점유하면 되는 거지. 유치권 가지고 못 주겠다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다만
이게 참 좋지. 수급인 재료와 노력으로 이런 말을 쓰는 뭐다? 유치권이 안 돼. 근데 만약에 서로 특약을 맺습니다. 뭘 맺는다? 특약을 맺어요. 뭐 하게 되면? 완성하게 되면 건물 소유권을 누구한테 준다? 네? 건물 소유권 누구한테 이전한다? 누구한테 한다? 갑한테 뭐 한다? 이전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 약속했을 때, 그때는 건물 소유자가 누구고요? 갑이야. 그럼 갑이 무슨 거 갖고 있고? 을이. 을이. 공사대금 뭐 가지고? 채권 가지고 뭐 한다? 유치권 행사 좋다는 얘기. 그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약을 가지고 수익권을 도급인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면 이때는 수급인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만 수급인 재료와 노력할 때는 유치권 인정이 안 된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두 가지가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 물건 가지고 유치권이지 자기 물건 가지고는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그다음 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다고 여기? 점유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본권 아닌 뭘 하고 있다가 점유를 하고 있다가 뭐가 발생해서 채권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채권은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돈을 빌려주는 대출 관계가 아니고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줄 때까지 나못 주겠다라고 유치할 권리가 생기죠. 그러면 유치할 권리라는 것은 유치권이 본권이죠. 그럼 본권 아닌 뭐 하고 있다가 점유하고 있다가 뭐 때문에 계약 관계 아닌 뭐 때문에 예? 채권이 있어서 그러면 줄 때까지 나뭐 하겠다 이거 뭐 하겠다 유치할 권리가 있다 했잖아요. 그럼 유치권은 본권인 유치권이죠. 그죠? 무슨 권? 그러니까 이 본권 유치권이 이 점 밑에 깔려 들어가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뭐였죠? 생명이 본권 아닌 점유가 돌때 모두 도는 거예요. 네? 본권 아닌 뭐가 돌 때? 이 점유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유치권이 같이 있는 거라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 하고 있다가 점유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채권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맞물려서 유치권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 이렇게. 그러다가 점유가 뭐가 되면 점유가 상실되면 모두 유치권도 상실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다가 점유가 다시 뭐할수 있으면 부활 살아날 수만 있다면 뭐할 수만 있다면 이 유치권도 뭐 한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얘기 아셨습니까? 그럼 여기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유치권자는 본권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유치권이 점유 밑에 깔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본권 아닌 점유권, 본권 아닌 뭐다? 점유권 기초라는 뭐다? 물권적 뭐다? 청구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네? 본권인 유치권 물청은 필요가 없다. 그 얘기. 뭐만 살려내면 되는 거니까. 예. 네. 그래서 여기는 204조, 204조, 205조, 206조가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 가지고? 점유권 가지고 점유를 내놔라. 반환. 또 점유권 가지고 방해 뭐다? 제거. 점유권 가지고 방해 뭐요? 예방. 이런 것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권 반환 던져서 1년 이내에 점유를 뭐 하면? 회수하면, 점유가 뭐 하면? 부활하면. 본권 유치권도 자동 부활하기 때문에 유치권에서는 213조, 14조를 준용한다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몇 조를 준용하지 않고 213조, 14조를 준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결국 무슨 얘기냐면 본권 유치권 가지고 반환을 요구한다는 말은 성질상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또 본권 유치권 가지고 뭐다 방해 제거라든지 이런 게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세요? 그러면 물청 이야기도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생명 바로 뭐다? 점유라는 거예요. 점유. 그래서 여기 페이지 보시면은 388페이지에 2번 성질에 보시면 가로 1번에 점유 물권성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점유 물권성. 그래서 여기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는 점유 보호 청구권만 인정되며 성질상 유치권에 기인한 물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가 침탈당하면 점유보호청구권 중 점유권에 기인한 반환청구권 행사에서
점유를 회복하면 동시에 본권 유치권도 회복하기 때문이다. 즉 점유권 반환 있고 점유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있다. 그러나 유치권 반환 유치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389페이지 담보 물 유치권이 있습니다. 1. 법정 담보 물권 얘기했어요. 이 채권은 대출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약정이 아니고 뭐다? 법정. 부정성 가장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고요. 수반성 있고 불가분성 있습니다. 다만 아까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서 물상 대의성 없겠죠? 자, 389페이지 맨 밑에 유치권의 목적물. 자, 동산도 되고요. 부동산도 되지요. 여기 가능합니다. 여기 타인의 물건 했으니까 물건 모두 있고요.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유치권도 있다. 동산 유치할 권리, 부동산 유치할 권리가 있겠죠. 단 등기상은 아니에요. 점유가 있으면 들어가고 없으면 없는데 그런 부동산 유치권 등기상에서 논리가 안 맞겠지요. 자, 다음 페이지 390페이지 2번. 타인의 소유 나오죠? 390페이지 2번의 티긋 나와 있네요. 수급인 재료와 노력 딱 들어가는 순간 이건 소유자가 수급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 가지고 유치권이란 말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이 사람 무슨 자로서? 소유자로서 점유하면 되지 않을까요? 됐죠? 다음 2번 목적물에 점유가 있습니다. 점유가 키워드입니다. 따라서 밑에 보시면은 니은 유치권의 점유는 무슨 점유도 포함된다? 네. 다만 조심할 것은 유치권자가 무슨 점유하다가 직접 점유하다가 자 채무자를 갖다가 그죠? 채무자한테 뭐요? 점유시키는 이런 간접 점유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채무자 점유시키면 안 되고 누구? 제3자. 제3자한테 점유시키는 간접 점유만 인정됩니다.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다가 채무자한테 점유를 이전시켜주는 간접 점유는 허용하지 않고요. 누구? 채무자가 아닌 누구? 제3자한테 점유시키는 간접 점유만 유치권 인정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채무자한테는 절대 네버 뭘 주면 안 된다? 점유를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소유권만 있는 거지 절대 점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점유는 누가 갖고 있는 거다? 유치권자가 갖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니은도 가끔 나올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은 적법한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점유가 정상이어야 되겠죠? 적법 점유해서 가지고 유치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법이 아닐 때는 유치권 행사하면 좀 곤란할 것이다. 그런 생각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변제기에 있는 채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변제기에 있어야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 데는 유치권 행사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 2번에 티그 체크하세요. 법원이 유익비 상한 청구에 대해서 상당한 상한 기간을 뭐야 허락 연장해 줬을 때는 아직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네 번째 유치권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까? 네, 유치권 배제하는 특약을 맺게 되면 유치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 유효하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93페이지에 판례 안에 들어가서 4번 결련 관계가 유무에 관한 판례 태도가 있습니다. 거기 권리금 반환 청구권 무슨 금? 네, 권리금이란 말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밑에 가면 보증금 있어요? 보증금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부속물. 그죠? 뭐라고 됐어요? 부속물.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손해배상 이런 것 있네요. 자, 그냥 이렇게 해결하세요. 권리금 가지고 유치권이 되느냐 이 문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해요. 글자 맞추기 놀이 하세요. 권하가 유가 글자가 안 맞는다. 보유 안 맞는다. 부유 안 맞는다. 손유 안 맞아요.
되는 건 거기 비용 상환 청구권. 필요비하고 뭐다? 유익비. 필요비하고 무슨 비? 유익비. 필유비라고 그래요. 자, 이런 필유비 가지고 유치권 가능하다 할 때는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필유비 가지고 글자 맞추기 놀이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털어내면 좋겠습니다. 다만 종료시 뭐 하다는 거 있습니까? 가끔 임대차 하면서 원상복구란 단어 들어가죠. 원상복구하러 나간다면요, 626조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 특약이에요. 이 규정이 임의 규정이에요.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은 포기 특약하더라도 유효해요. 그러면 채권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모두 유치권도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 가지고 유치권 됩니까? 그러면 말은 맞다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무슨 복구가 들어가면, 원상복구 들어가면 626조 포기 특약 유효하거든요. 임의 규정은 불리하더라도. 그러면 이걸 포기한다는 얘기는 뭐야? 이것도 포기한다는 얘기죠. 그때는 유치권에서 하면 안 되겠죠? 주정관계 있는 거 하나 정도는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셔가지고요. 394페이지. 유치권의 효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당연히 목적물 유치권 인도 거절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다음 395페이지 디귿. 유치권 행사의 효과가 있어요. 목적물 인도 청구 소에 대해서 점유자인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했을 때 이론적으로 볼 때는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소송 경제 관점에서 둘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무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을 뭐하라? 인도하라. 395페이지 맨 위에 디귿. 이때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또는 상환 급부 판결한다. 그 얘기입니다. 유치권 행사권인데요. 소유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안 준다고. 그럼 유치권자 와가지고 나 유치권 있습니다. 그래서 못 줍니다. 그러면 원래는 그럼 네가 잘못했냐 원래 이래 해야 되는데 판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둘을 불러다가 너는 채무를 뭐 하고 너는 채무를 변제하고 너는 뭐야 물건 줘라 서로 상환 급부하라. 예? 상환 급부 판결을 내린다 그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이게 원고 패소 판결하지 않고요. 원고 일부 승소 또는 뭐다? 상환 급부 판결 다 이유가 있으니까 채무 변제하고 너는 뭐다 물건을 인도하라 상환 급부 판결한다는 거. 다음 밑에 2번에 경매권하고 뭐가 있다? 우선 면제권 체킹하세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유치권자는 아까 뭐가 없다면 우선 면제가 없어요. 근데 무슨 권이 있는데? 경매권은 있어요. 보통 우리는 경매권 있으면 모두 있다고 생각하죠. 우선 면제 있다는데 아니에요. 유치권은 경매하더라도 뭐가 없다? 우선 면제권이 없어요. 저당권자는 모두 하고요. 경매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어요. 유치권자는 경매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입장권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아무도 채권자가 없으면 돈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 없으면 유치권이 경매도 좋은데 혹시 그 물건 관련돼서 뭐 저당권, 입장권 이상 여러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유치권자는 경매하면 손해야. 아십니까? 유치권자는 뭐나 할수 있어도 경매할 수 있어도 우선 면제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고 이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환가를 위한 경매 정도. 일종의 뭐냐면 채무자한테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압박. 또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동차 벤츠를 갖다가 유치하고 있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럼 뭐 던져버리는 거야. 경매해버리는 거야. 그럼 내가 경매해보면 뭐야? 내가 점유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거. 환가를 위한 경매라는 거. 우선 면제권 없습니다. 자, 경매권, 우선 면제권 없다는 거, 그래서 물상 대상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쭉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397페이지에 유치권자 의무는 거기 선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주의요? 유치권은 이제 반대말이 뭐냐면 자기 재산 동일한 주의. 지금 어려워요. 뭐라고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자기 재산 동일주의. 반대말은 뭐죠? 네, 선량한 선관주의.
그래서 자기재산 동의란 주의가 아니고 뭐다? 선관주의로 보관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있는 건 전부 다 선관주의예요. 나오는 게 유치권, 무슨 주의가 있고요. 선관주의가 있고, 두 번째, 임차인도 목적물을 어떻게 보관해야 돼요? 선관주의로 보관했다 돌려줍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선관주의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399페이지 유치권 소멸이 있습니다. 326조 피담보 채권의 무슨 시효? 소멸 시효. 자,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뭐 대상이다? 네, 소멸시효가 되면 소멸시효 이렇게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되면 2편 물권이 있고, 네, 3편 뭐가 있다? 채권이 있어요. 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 물권은 다 걸리지 않고요.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채권은 모두 대상이 됩니다. 용익물권이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럼 안 되는 게 뭐죠? 점유권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고, 소유권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고, 모두 유치권도 아니고, 질권도 아니고, 저당권도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유치권 위에 채권이 있죠? 그럼 채권이 뭐에 걸리면? 채권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려 죽으면 유치권도 따라 죽는 경우는 있어도 유치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려 죽을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적절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26조에 무슨 권 행사는? 유치권 행사는, 자, 유치권 행사가 뭐 하는 걸까요? 유치권 행사는 현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하면서 달라는 거, 인도, 거절하는 게 유치권 행사지. 무슨 권 행사는 아니다. 위에 채권 행사는 아니에요. 뭐가 아니다? 채권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어떻게 돼요? 소멸시효가 스탑일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소멸시효는 뭐 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뭐 한다? 계속 뭐 한다? 진행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권 행사는?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유치권 행사는 채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별도로 중단 사유를 일으켜야 돼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별도 그런 것이 있어야지 중단되지. 현재 유치권만 가지고는 채권 행사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하나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320조의 타담보 제공과 유치권 소멸이 있습니다. 이 타담보 제공은 다른 게 아니고, 갑의 자동차 소유권이 있는데, 그죠? 을이 채권이 있어서 뭐다? 유치권 행사 중이죠? 그럼 갑은 벤츠가 유치당하고 있어, 벤츠가. 그러면 갑은 뭐 수리비가 한 100만 원 나왔단 말이에요, 100. 그럼 100만 원 상당의 다른 담보를 뭐하고 이쪽에다 제공하고 이 벤츠 달라 할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타 담보 제공과 유치권 소멸은 단이타 담보 제공은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니죠. 이건 채무자가 요구하는 거예요. 누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유치권자의 권리에 타 담보 제공은 없습니다. 이건 누가 요구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봤을 때 합당하면 예스 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노할수 있어요. 그래서 타담보 제공은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니고 누구의 권리다? 채무자가 요구하는 권리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400페이지. 점유상실과 유치권 소멸. 유치권은 점유상실로 인해서 소멸한다. 아까 예시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본권 아닌 점유권 밑에 깔려서 본권 유치권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본권 유치권 물청은 없고요.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 뺏기 없다는 것. 네, 그래서 유치권 한 문제 정도 또는 두 문제까지 갈수 있습니다.
가장 독특한 거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수 따도록 하겠습니다.